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서부 T&D 9,87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0.9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루엠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51%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진입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9월 17일에 진입이 됐고요. 25,650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0.39%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좀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7% 지금 하락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황다발 악재에서 가장 이제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이라고 보면 이제 원자재랑 그다음에 중공업 관련주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좋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 자체가 선방을 한 것이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기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가 상승폭도 이제 뭐 양봉 마감은 했지만 일부 종목군은 특히 이제 일부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락폭이 두드러졌고요.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더 봐도 될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직 이제 연기금의 매수세가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뭐 좀 중요한 길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인이죠. 이 60일선을 지지해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다시 목표가까지 유지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22,000원을 손절가로 제시드렸던 라인이죠. 이 라인을 터치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인데 어제 미국장이 그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목표가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헝다 이슈가 원자재 섹터 내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헝다 그룹의 쇼크가 말해주는 게 중국의 좀 경기 둔화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관련들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어제도 한국전력도 어제 보시면은 전기세 인상을 했는데도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리스크가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오늘 또 하락이 이어질 것 같고 어느 정도 상승 반전이 일어나면은 오늘이 지지 라인, 마지막 지지 라인의 네. 1차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반등에 성공을 하는 게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과연 시초가에 또 이 종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래도 큰 줄기로 보면 모멘텀의 변화는 없다고 하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잘 체크해서 꾸준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공략할 섹터부터 공개 부탁드립니다. 네, mRNA 섹터 한번 가져와 봤고요. 워낙 이제 인기가 많았던 섹터인데 최근 또 흐름도 안 좋았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기사가 나왔죠. 부스터샷에 대해서 화이자 긴급 승인이 났는데 이 부분이 된다면 다시 이제 부스터샷 계속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백신 항체 형성률이 생각보다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얀센을 맞아서 부스터샷이 조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후에는 항체 형성력이 천저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샷 추가적으로 계속 백신을 맞아서 항체 형성률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돼서 이 부분이 승인이 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mRNA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CMO 시설도 갖추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은 원료 생산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진입 장벽 자체가 높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와 있던 종목분들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국가 정책 지원 효과로 기대해 볼 만한 게 mRNA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돈이 많이 드는 사업 자체이기 때문에 뭐 국가적인 세금 지원 거기다 K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mRNA 관련 백신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뭐 백신 관련된 소식들이 꽤 또 시장에 나온 게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백신 협력 협약 체결 소식을 전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어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여기에 뭐 팜젠사이언스나 액세스바이오 같이 뭐 공동으로 mRNA 지금 CMO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뭐 팜젠사이언스도 함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또 굉장히 많잖아요.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ST팜 가져왔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될 때입니까? 아, 네. 이제 네. 뭐 좀 고점에서 위험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격증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말씀드린 팜진사이언스랑 이제 뭐 XSYO 협약이 있는데 사실 mRNA 관련 섹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우려 섞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 부분에서 되게 다 개발이 된다면 정말 기업적으로 기업적인 가치가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진짜 기업을 찾는 것도 좀 시장에서 좀 보시기는 좋을 것 같아요.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 mRNA 관련 섹터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원료도 생산을 하고 거기에 CMO 시설도 갖추고 있는 두 가지 같은 두 가지 호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이제 올리고핵산 치료제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원료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mRNA 관련해서 원료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즉 올리고핵산 원료가 계속적으로 니즈가 있다면은 굉장히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공장 증설을 해서 이제 12월에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내년에 좀 영업이익이 많이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고 거기다 주가가 보통 6개월 선반영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내년에 가동이 된다면은 지금 정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분이 반영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주요 글로벌 제약사 중심으로 이제 K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지금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T팜이 가지고 있는 콘소시엄 같은 게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미약품도 들어있고, 60자도 들어있고, 주요한 제약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거의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이슈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이 있어야지 이 부분이 한국에서 강점을 지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MO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CDO죠. 개발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ST팜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타 mRNA 관련 기업들보다 좀 독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가격적 연료도 한번 목표가 어디까지 정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mRNA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 연평균 10% 정도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관련 기업들도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초가의 공략을 하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2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라인이죠. 지금 세 번의 돌파를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은 12만 원 구간이 이 라인인데 이 라인 세 번에 실패해서 지금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오늘 하락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다시 12만 원 라인에 도전할 수 있는 구간인데 만약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은 더 나중에 뭐 AS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릴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ST팜이 굉장히 사실 유통 주식이 적기 때문에 좀 품절주라는 이야기가 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라인이면 지금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지금 한 8거래일째 계속 지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까지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한번 ST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은 ST팜이었습니다. 계속 12만 원 라인선에서 뚫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요. 오늘 목표가도 12만 원에 설정을 해보고요. 손절가 9만 6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